2020년 경자년 새해 첫째 주 주간 브리핑이 시작합니다. 이번 주는 올해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.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21만 원의 면접비가 지원됩니다.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지원 규모가 4.5배 늘어 9천 명으로 확대됩니다.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 화폐로 지원합니다.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, 일자리 창출이란 일석삼조 정책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됩니다. 올해는 500여 명이 늘어난 총 1,700여 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합니다. 전국 최초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가동됩니다. 한 개소당 3천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을 받고 무정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경기버스 정보 앱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를 선택하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대기 여부를 안내해 정차를 유도하는 겁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획을 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새로운 경기의 공정한 세상에 골격을 세운 민선 7기 경기도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올해는 좋은 소식들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.